신주인수권은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말합니다. 부틀부는 부착하다는 뜻입니다.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부착된 사채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은 스탁 워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bond with warrant라고 부르죠. 줄여서 BW라고 부릅니다. 2021년 10월 21일 HLB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채의 권면 총액은 570억 원입니다. 사채에 부착된 신주인수권도 전환사채처럼 주가가 하락하면 행사가액이 조정됩니다. 신주인수권의 리픽싱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마다 합니다. 보통 나비빌이 발행일이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나비빌은 10월 20일입니다. 3개월마다니까 1월 20일, 4월 20일, 7월 20일, 10월 20일이 행사가액 조정일입니다. 1년에 4번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1월 20일 행사가액 조정일이죠. HLB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명확히 복습해 보자면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행사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채가 아니라 사채에 부착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는 소리죠. CB는 CB의 행사가액을 조정하지만 BW는 W의 행사가액만 조정합니다. 리픽싱 결과 조정 전 행사가액 51,262원이 조정 후 행사가액 35,884원으로 낮아졌습니다. 5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훅 깎여 내려간 것 같죠? 그 느낌이 맞습니다. 35,883원이 최저 조정가액입니다. 순식간에 하한까지 행사가액이 조정된 겁니다. 조정 전 행사가액은 51,262원입니다. 여기에 70%를 곱하면 35,883.4원이 나옵니다. 소수점을 올림하면 조정 후 행사가액 35,884원이 나오게 됩니다. 왜 반올림을 안 하고 올림을 하느냐? 공시에 따르면 행사가액은 원단위 미만 절상합니다. 절상은 구하려는 자리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있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자리는 1원까지입니다. 0.4원은 존재하지 않죠. 이때 구하려는 자리의 숫자에 1을 더하고 아랫자리는 모두 버리는 걸 절상이라고 합니다. 올림이죠. 따라서 35,883.4 플러스 1은 35,884.4원이 되고 아래 0.4는 버려집니다. 최종적으로 조정 후 행사가액은 35,884원이 되죠.